노래는 거야. 죄송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일 있어요? 유난히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삼사 조금 있으면 성훈의 기분이 좋아. 둘째가 태어나지 아기가 태어난대요. 아,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둘째 딸이 둘째는 딸이라는데 아, 딸볼 기쁨을 예 그걸 나누고 있던 거예요 지금. 네. 아 참 참 좋으네. 아기는 어떤 네. 존재인 줄 알아요? 아기. 귀여운 거? 말랑말랑? 어른의 스승이다. 어른의 스승이다. 뭐 그런 어? 시도 있죠. 뭐래요? 어른은,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라고, 어른의 아버지라고 하는 시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그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이, 아기 천사께서 우리 집에 오신 다음에 모든 일이 다 만사, 오케이. 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옹알이로 모든 걸 다 통해. 그러니까 귀여워. 그 예쁜 아기 앞에서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화해하게 되고. 그렇게 보면 연약함의 신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맞아. 세상은 강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세상을 정화해.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어른의 스승이고 아버지라고 한 말이 맞다 그 얘기지. 그렇죠? 뭐 성탄절로 비유해도 되겠네요. 그죠? 우리 주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2000년 전에. 네. 그 아기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거. 그건 뭐냐면 연약하고 섬세한 그 존재를 어떻게 우리들이 품고 갈 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언제나 차가운 북풍 앞에 서 있는 듯 위태로워요. 현실은 우리에게 이제 절망감을 안겨줄 때가 많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은 뭐냐면 다시 시작할 용기. 그래. 난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 속에 힘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말이 내게 인상적인데 인간은 제 아무리 크게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총 바깥으로 넘어지는 방법은 없대. 와.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예. 내가 나에게 실망할 수 있고 역사에 대해서 실망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고 내 삶을 고추 세우는 거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아기 때문에 얘기가 여기까지 왔네요. 오늘 수업 학계 2강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오늘은 1장 7절부터 15절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네. 상우식부터 읽어주세요. 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시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었죠. 5절에도 보면 자기 행위를 살펴라. 네.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게 살핌이죠. 인간이 다른 존재와 다른 까닭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성찰 혹은 사유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발생하냐면 나 좋을 대로 처신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미란 씨와 만났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야. 아, 내가 조금 더 친절하게 말해야 했는데 무뚝뚝하게 말한 거 아닐까? 내가 조금 더 선한 표정 가지고 가야 했는데 이렇게 타자라는 거울 앞에서 나를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게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면 반성. 우린 누구를 보고 판단하는 자리예요. 저 사람 옷 잘 입었네. 저 사람 화장이 잘 나왔네 오늘. 저 사람 뭐 어떠네. 이런 소리는 잘 하는데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이런 말들은 참 잘하죠. 바깥을 보는 일에 익숙해요. 그런데 자기를 살피는 일이 너무 소홀해.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이제 습성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우리나라 단편 소설이 기억나는데 친구들끼리 뭐 제주도 놀러 갔대나 그래서 술을 많이 먹었대요. 소설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콘택트 렌즈가 뒤로 돌아갔대. 이게 이거 큰일 났잖아요. 네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난 잘 몰라. 어쨌든 소설이 그래요. 근데 친구들은 그 상황이 우스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 봐라 너 우리 보고 뭐라고 하더니 네 속을 좀 보라고 지금 돌아갔다고. 읽었던 그 기억이 나요. 어느 소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이 자기를 살피는 일 잘못하죠. 성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타자, 절대 타자 앞에서 내 삶을 돌이켜 생각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분 앞에 서 있는 나의 삶이 뭐지? 이걸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성찰을 안 하는 거지, 우리는. 근데 여기 하나님은 거듭 5절에서도 그런 것처럼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라. 너희 자신을 한번 성찰해봐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말합니다. 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우라는 거예요. 백향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다. 백향목이 아닐 거예요. 뭐냐면 여기 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입을 딱 벌리고 있어요? 뭐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산당에 있는 산당에 있는 보통 산에다가 산당을 많이 지으니까 그 산당을 부시라는 얘기죠. 그 귀자재를 갖고 이제 그래요. 그것도 좀 이상한가? 너무 상상력이 상상이 대단한데 상상이 대단해요. 사실은 뭐냐면은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그 산이야. 그 산에 그산 어떤 산이요? 근데 그 산이 뭔지 몰라요. 어떤 산인지 몰라요. 근데 그 얘기는 그 산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관사를 가지고 그 산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어떤 산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성전을 지으려면 상훈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백향목, 시띔나무 이런 것들 가지고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백향목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건 레바논에 가야 있고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운송해 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그때도 에스라 책을 보면 레바논에서 백향목 가져오거든요. 처음에. 근데 지금 그 길이 다 막혔어.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산에 가서 그 산은 백향목이 나는 산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야산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알고 산, 있는 평범한. 그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성전의 의미는 건축 자재에 있지 않다. 네. 자재가 얼마나 훌륭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난 보게 됩니다. 네. 사실 성전의 핵심은 뭐여야 하냐면 황폐해진 하나님의 전에 대한 송구스러움과 죄송함, 아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성전의 핵심이죠. 여러분 시편에서 우리들이 봤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물은 양도 소도 아닙니다. 상한 마음, 그죠? 상한 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파커 팔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이제 랍비의 얘기를 파커 팔머가 들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 그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라고 하지 않고 왜 머리 위에 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합니다. 평상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마음속에 안 들어간대. 그러니까 머리 위에 두래. 근데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네. 나의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무너질 때 비로소 들어가. 우리 가슴 속에 들어간대. 그 말씀이. 그래서 무너져서 깨지는 게 아니라 무너져서 열리는 마음. 이게 은총의 도구야.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절실해져.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상한 마음이라고. broken heart. 상한 마음. 네.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자재가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산, 너희도 알고 있는 평범한 그 산에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짓는다고 내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죠? 네. 그러니까 성전의 화려함, 건축 자재의 화려함, 이거는 하나님의 그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네. 그 속에 담겨있는 마음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작하려는 마음. 그죠?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졌는데 이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주 즐겨 인용하는 시가 있는데요. 함석헌 선생님의 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님 맞을 설렘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근데 님을 맞이하기 위해 내가 뭐 하냐면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 청소하고, 그죠? 이걸 해야 돼. 이제 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내일 오시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렇죠? 마당도 비지를 깨끗하게 하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은모래도 깔아놓고 물도 뿌리고 이래서 오시는 님 맞아야지. 참 좋은 마음이죠. 네. 늦잠이 들었어. 근데 그만. 이런 그날따라 보다. 늦잠이 들었어. 그러니까 정말 그 일어나서 허둥지둥거리는 거야. 그런데 꼭 그런 날일수록 왜 이렇게 어지러운 게 많은지 몰라요. 맞아요. 온 방 안에 허트러진 게 잔뜩 있고 그러니까 앉으실 곳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쓸자 닦자 고치자 뭐 마음이 허둥허둥허둥하고 있는데 손님이 오셨어. 오셨어. 하면 할수록 묵고 묵은 먼지가 왜 그렇게도 많은지. 난 더 잘 보여. 천장에는 거미줄도 나 있고 말이죠. 어떡해. 응? 저 길은 또 이렇게 저기 풀들이 우거지고 야단이 난 거예요. 마음만 분주했지 다 마치지 못했는데 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지금 오셨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를 어쩌노? 어딜 들어오라고 해야 할까? 이렇게 당황을 하고 있는데 오신 님이 얘기하는 거야. 예,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닳아질 내 맘 내 닦아주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위해 닦자는 그 마음을 내가 받은 거야, 이미.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을, 내 집을 쓸어주고, 나를 주겠다고 했던 그 방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고백이에요.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맑힌 마음, 나중엔 맑아졌으니, 내라곤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싶었는데 난 못했어. 그러나 깨끗하게 하려는 내 마음을 님이 보시고, 오히려 나를 맑혀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나를 주셨어. 그러니까 뭐냐면 은총으로 사는 거야. 이게. 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만큼 깨끗이 했냐가 아니야. 내 마음. 그렇죠. 이게 중요해. 시작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참 아슬아슬한 얘기이기도 한데, 솔로몬의 최대의 치적을 얘기할 때 성전 건축을 얘기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 네. 그런데 최대의 치적인 것은 맞으나 문제가 좀 있어요. 그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물자를 동원하다 보니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어. 네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백성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얘기하죠. 당신의 아버지 때 우리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나 또 강제 노역을 우리에게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자 르호보암이 그 말 안 듣죠. 네. 안 듣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회의를 하죠. 분단이 벌어졌죠. 남북왕조로 분단되죠. 그러니까 그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아름다운 치적처럼 보였지만은 분단이. 결국 분단이라고 하는 걸 낳았어.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성전 이전에 광야 공동체가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성전이 아니라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회막을 만들어요. 근데 이 회막 건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지시를 받은 것이 회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탈출 공동체가 최초로 마음을 모아서 한 최초의 행위가 회막 건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백성이 지어지는 것은 뭐냐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누군가가 함께 기여함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인데 네. 회막 건축은 바로 그런 것이었고 분단이 아니라 그들을 뭐 했냐면 모이겠지. 하나가 되게 했어. 그들을 통합했단 말이죠. 그런데 네. 회막 건축할 때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 모두가 기여를 합니다. 네.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금은 부치도 내놓고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여토도 어떤 좋은 가죽 같은 것도 내놓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실 조금 내놓고, 저희 꿰맬 수 있는 실 내놓고, 그러니까 각자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여를 해. 근데 이 공동체가 아름다웠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기여의 경중을 가리지 않았다. 아. 그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보면은 뭐 건물 짓는데 돈 내준 사람, 그래서 뭐 누구는 1억 그래서 크게 이렇게 팻말 딱 쓰고 수정표 있고. 맞아요. 5천만 원 조금 더 작아 100만 원 그리고 기타 등등 어 그래 기타 등등 너무 서러워 기타 등등 어떡해 항상 거기에 포함된 거야 기타 등등에 맞아요. 그건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요. 네. 맞아요. 경중을 가리지 않는다. 네 그러네. 1억 원을 냈기 때문에 큰 자리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교회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네.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네. 경중을 가리지 않았다. 그래서 뭐냐면은 경중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 내가 그렇죠. 여기에는 뭐냐면은 자발적 이 기여라고 하는 게 자발적으로 낸 거예요. 네. 인색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내고 경중을 가리지 않아서 이것이 사회를 통합했어. 근데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지었지만 백향목 가지고 뭐 그 나무 네. 하러 또 돌 뜨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잘 지었지만 강제성이요.
결국은 저런 분단으로 귀착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요즘도 성전 건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꽤 많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당을 잘 짓는 일도 매우 중요하나, 회막 건설이 예배당 건축의 핵심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하고, 네. 경중을 가리지 말고, 어떤 사람이 성전 건축하는데 뭐 3억 원을 내가지고 공로패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그러니까. 또 돈 많이 낸 사람이 왜 날 알아주지 않는 거야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예. 약간 흥분했네. 아, 흥분하실만 하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 올라가라 그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기뻐하고라고 하는 말은, 네. 대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이 열납되었음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인다. 백향목이 아니네. 이거 안 한다 그 얘기예요. 너 겨우 그거 가져와서 그런 얘기 안 한다 그래요. 네.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네. 그것 때문에 영광을 얻으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므로, 그렇죠? 지금 하신 그 말씀을 확증하는 거죠.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여의 경중에 따라 사람들을 평가 안 한다. 그렇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구절은 6절을 변형한 겁니다. 그죠? 네. 많이 뿌릴지라도 맞아. 수확이 적으며 라고 얘기했던 6절의 말씀을 새로운 형태로 변조하고 있음을 네.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9절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삶의 진실은 뭐냐면, 욕망을 중심에 둔 삶의 허망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욕망한다고 하는 것은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네. 내 속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핍이냐면 심리적 결핍입니다. 심리적. 되게 마음속에서 벌어진 결핍이에요. 그냥 먹고 살만한데도 결핍 느끼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핍인데, 결핍은 뭐냐면 채움의 욕구예요. 네네. 근데 채움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 채워지기 전에 남에게 줄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욕망은 배타적이야. 그렇죠. 내가 먼저 채워야 돼. 네.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통받는 타자에 대한 여지가 없는 거야. 그렇죠. 예? 이거는 자기중심적이지. 그렇죠. 내 삶 속에 타자가 틈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가 기독교인을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걸 뒤집어가면 뭐냐면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내 욕망을 내 삶의 핵심으로 삼지 않고 사는 게 믿음의 삶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다고 말하냐면, 자기 배 채우는 일에 몰두했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그쵸, 욕망이에요. 그러나 적었어. 너희가 그걸 내 집을 채우기 위해 집으로 가져갔으나,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불어버렸다. 네. 어마어마한 얘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자를 위한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이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뭐냐?
각자 도생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돼. 각자 도생에. 각자가 생을 도모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살벌해, 세상에. 경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지금부터 이제 50년 전에, 성호 씨 50년 전 기억나죠? 조금요. 조금. 50년 전에, 우린 참 가난한 나라였어요. 50년 전에. 그렇잖아요. 지금은 네. 뭐 상당히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만. 가난했는데 비참하진 않았어요. 우리 생각해 보면. 가난하지만 비참하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골고루 가난해서 그래요. 다 가난했으니까. 남과의 비교의 대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골고루 가난해. 그러니까 골고루 가난하니까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정이 있어. 맞아요. 배고픈 사정 헤아리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살아있는 거야, 가난해도. 근데 돈이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은 독점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간 곳에 공동체가 한결같이 다 무너져. 돈이 들어가면. 각자 도생의 사회는 공동체가 무너진 사회란 말이죠. 이게 참 고통스러운데 결국 그런 삶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 빈손이 되게 한다. 집으로 가지고 와도 내가 불어버리겠다. 여러분 어떻게 부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어버리는 거야 그거? 글쎄요. 다 없애버리지. 어떻게? 처음에 저희한테 생계를 불어넣었던 그 힘으로 다 없어졌어. 생명 와서가 생명이 없어지는 거. 와. 근데 이런 거 아닐까요? 질병, 예기치 않은 사고, 맞아요. 재난, 낭비. 그쵸. 이런 것들이 그 집에 찾아오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던 그것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단 말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욕망의 바탕을 두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중심의 삶이고 타자에 대한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버릴 때 그런 삶을 하나님은 불어버리세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경고를 우리가 알아들어야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다 하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공적인 일, 자기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향을 꼭 붙들지 않고 내가 살아남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짐으로 공공성은 무너지고. 개인성만 강조된 사회, 하나님은 그것을 타락한 사회로 보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으로부터 이탈한 그 사회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지 않는다. 이게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요.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명하셔서 푸른 음들이 도단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였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자 땅이 어떻게 됐어요?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땀방울이 흘러야 조금 먹을 것이 나오는 땅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이 성서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땅의 황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뭐와 연결시키냐면 인간의 죄와 연결을 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땅도 쉬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안식년 되면은 땅도 쉬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지켰어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그들이 땅의 안식을 허락하라고 하는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제 욕심 차리기 위해서, 그죠? 네. 하나님이 뭐냐면 그 땅의 백성들을 이방 나라로 잡혀가게 했어. 그러자 땅이 안식을 누렸다. 와, 그렇게까지.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네. 이게. 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의 황폐함은 인간의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도 그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그렇죠? 이슬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줘야 농사짓는데, 자기 중심성, 욕망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너희의 삶의 결과, 하늘이 닫혔다. 이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은 산물을 그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자라나던 모든 것들이 결국 잘 자라는 듯 보이지만 뭐예요? 한재가 들어서 저희... 전부 결실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시아서를 보면, 호시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회복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요 문제가 풀리면 다시. 땅도 회복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인간의 네.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조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의 욕망을 위해 함부로 훼손하고 해친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낌이야. 이게 절제이죠. 네, 절제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들어가잖아요. 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우리 시대에 가장 회복되어야 할 열매는 뭐냐면 절제의 열매. 절제. 나 좋을 대로 내 욕망대로 가면은 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정말 많은 것 쌓아올린다 할지라도 한재가 들어서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형편 속에 빠진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일관적 세계예요. 다음 보십시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하는데 그들 뭐 스룹바벨 또 여호수아 남은 백성들 모두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죠?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어. 여러분 이렇게 왜 이 바깥 귀 가지고 듣는 거 그게 아니고 이때의 들음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렇죠? 순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들음이라고 한 말 속에는 어원 속에 순종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학계가 상당히 한미한 집안 출신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학계를 이 총독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진리 향해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그죠? 12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뜻하는 말인데 두 번이나 이 말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너질 뻔했던 언약이 다시금 확고하게 서게 되었다
라고 한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동안은 하나님이 부재하셨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건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들이 가시적 징표로 보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15절이죠.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마음을 감동했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고 얘기할 때 그게 루아크거든요. 네, 루아크. 숨. 네. 하나님이 그들 속에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네.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아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의 마음에 무기력과 절망감과 무의미를 제거하고 그들 속에 뭔가를 수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속에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자 그들이 비로소 와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이 먼저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게 우선이고 네. 그러자 그들이 와서 가능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벌써 여러 해 전입니다만은 여수에 있는 어떤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교회당이 참 예뻐요. 참 좋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를 우리 교인들이 지었습니다. 교인들이 이걸 어떻게 지어요? 그랬더니 회사 출근하는 교인들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밤에 불을 켜놓고 공사를 하고 그 여선교회 여신도들은 밥을 짓기도 하고 자재를 날라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완공한 거야. 세상에.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당을 그렇게 지은 것을 보고 마음속에 감동을 한 적이 있는데 결국 뭐냐면은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서양의 속담 가운데 속담이 아니라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게 있대요. 성령 받지 못한 채 목회나 하거라 그런 말. 굉장히 안 좋은 불행이다 불행.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없어. 없으면 모든 게 고역이야.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시면 모든 게 감사하고 기쁨이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공이라고는 없소이다. 이 말이 정말이에요. 경험해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네. 성 어거스틴이 말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 온통 악뿐입니다. 그러나 더러 제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속에서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했어 그렇게 안 해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겸양 떨기 위하는 말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분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좋겠어요. 그렇죠? 음악을 하는 이나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일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알아차려요. 아멘. 저 사람은 출발이 다른데 뭔가 달라 이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재건이 시작된 그날을 딱 명토 박아서 말하죠.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바로 선포한 지 석주 남짓 지났을 때 그렇죠? 정말 빠르죠. 네.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숨을 그들 속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망의 바탕을 둔 삶이라는 게 내 거로 다 끌어안고 확보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해 하면 다 날아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숨을 불어넣으시면 하나님이 신명나게 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